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 광시장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여기 베트남 다낭은 좀 비교적 안전했었었는데요. 며칠 전에 베트남 여성분 한 분이 이탈리아를 갔다 왔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 하노이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하노이가 약간 조금 불안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성분이 탔던 비행기 안에 21분 정도 이 다낭 바로 밑에 있는 호이안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또 그분들도 흩어져가지고 지금 여기 다낭도 조금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마트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이 제품을 약간 사재기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데 잠시 후에 여기 오늘 이제 베트남 다낭 길거리 모습하고 이제 빅시마트에 가서 거기 안에 한번 분위기를 한번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까지 이렇게 카트를 밀고 지나가는 장면은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원래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긴 많은데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평상시보다는 물건을 굉장히 좀 많이 사갖고 지금 집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예 작정을 하고 지금 카트를 두개 지금 끌고 지금 이제 물건을 사러 이동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평상시보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물건을 좀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 빅시마트 도착을 했고요. 네, 잠시 후에 여기 내부 모습하고 분위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계산대 앞에도 보니까는 10명 정도 이상씩 지금 줄을 서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고 얼핏 봐도 사람들이 막 박스 단위로 이렇게 물건을 약간 사재기 하는 듯한 느낌을 조금 받고 있는데 많이 심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평상시보다는 물건을 많이 사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쌀국수라든가 라면 같은 그런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박스 단위로 많이 지금 구입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유를 많이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물건도 많이 구매하고 있고 거의 막 박스 단위로 물건을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아기가 있는 집들 같은 경우는 뭐 이유식이라든가 분유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며칠 전하고는 굉장히 그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무슨 일사후퇴 같은 그런 뭐 전투적인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왔고요. 그리고 물건을
좀 많이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또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쌀국수 면 같은데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라면을 굉장히 많이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베트남 그냥 자국 라면으로 보이는데 컵라면하고 일반 라면 이렇게 보시면 매대도 일부는 지금 비어있는 경우가 비어있는 곳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코너 계산대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까 영상 보신 대로 뭐 길거리는 그렇게 많이 좀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마트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라면 같은 제품들 많이 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영상 보시고 뭐 지금 한국 분들은 당장 여기 오시기 힘들지만은 아무튼 영상 보고 이 베트남 현지 다낭 분위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